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고 그 이후에 할 여러 가지 그 행위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인 것인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MBC 장악이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그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내내 MBC에 대한 적대감을 거침없이 피력했어요.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역사관을 검증하는 그런 모든 질문에 건건이 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위안부 강제동원인가를 묻는 데 대해서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답했다가 아차 싶었는지 그 말은 취소하고 답변 못하겠다.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12.12, 5.18, 5.16, 위안부, 뭐 일본의 평화헌법,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는 소신을 그러니까요. 밝혔어요. 이런 와중에 유독 본인의 소신을 강하게 필요한 것이 노조와 MBC에 대한 판단입니다. 언론노조, 민주노총, 그다음에 MBC 지금 현재 보도 상황, 경영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혐오에 가까운 인식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 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그걸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그래서 본인의 임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곧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그 이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방송문화진흥 이사들 임기 이사회 만료일. 예, 임기 만료일이 이제 8월 12일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뭔가 모종의 액션을 취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보십니까? 하나는 정상적인 의결 절차. 이미 뭐 여러 가지 뒤죽박죽 엉망이지만 그래도 지금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 뽑겠다고 공모를 했으면 지금 지원자가 있고 그중에서 뭐 2배수, 3배수로 추릴 거 아닙니까? 추려서 면접 등의 심층 또 심의를 하게 되죠. 그걸 거쳐서 이제 최종 이사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 후보자를 추리는 이 단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배수, 3배수로 줄이는 과정에서 의결을 해야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되죠. 요 정도를 좀 넘겨서 합시다라고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후보자를 추리고 이 추린 것을 상임위원들한테 이제 그 승인을 받는 절차인 거죠. 보고하고 승인받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면접 안 하고 그냥 땅땅땅 합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방통위에서 후보자 의결 안 하고 최종 의결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그조차도 안 한다면, 그조차도 안할것 같고 에? 사실상 공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다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한 방에 다 명단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 방에. 그건 저쪽도 그런 판단하는 저쪽도 심각하게 지금 이거 위법이 아닙니까? 위법이어서 제가 볼 때는 집행정지 신청 들어가면 인용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늘 하던 건데 이걸 왜안 했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떠나서 후보자를 추리는 과정에 방통위가 하는 거지 실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실무자들이 추려놓은 거를 그대로 의결해버린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을 지금 하고 막판에 있다.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서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와 그런 거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라고 하는 파와 상당한 제가 갈등이 있을 것이다. 듣기로는 용산에서는 밀어붙여 그래서 오늘 2시설이 그래서 제가 볼 나온 때는 거군요. 용산의 뜻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제 하루라도 벌려고 방통위 쪽에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면 집행정지 인용될 수 있다고 탄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권태선 이사장처럼 의결했다가 집행정지 때문에 복귀를 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진수 카드를 지금 이렇게까지 써서 종료를 시키고 싶은데 그게 무의가 되면 이진숙을 날려야 됩니까? 앉혀둬야 됩니까? 난감한 상황이 지금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난감할 거고요. 물론 뭐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저쪽에서 그냥
해버려 하고 의결을 한 방에 해버리면 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사후에 네. 집행정지 이거 뭐 당사자들이 집행정지 걸 것이고 제가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제대로 심사도 못 받고 떨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들 또 노조 저 그 MBC 쪽에 이해 당사자들이 네. 있고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야당들과 함께 네.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위법 네. 행위에 대해서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 지난번에 박문진 이사들 권태선 이사장을 포함해서 박문진 이사들도 비슷한 경우에 있었을 때 법원에 가서 물어봤을 때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네. 임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한 가지 저쪽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박문진 이사들 임기가 이제 끝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호해줄 실익이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아하. 침해된 실익이 있습니다. 예. 그게 다른 후보자들이에요. 다른 후보자들의 네. 경우에는 경쟁해보지도 못하고 네. 형식적인 의결로 네. 본인의 그런 지원을 했고 네. 심사를 받기로 기대했고 예. 그게 이제 권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나면 수긍해야 되지만 그냥 졸속심의 의결 네. 저쪽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권리 침해를 당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진행하는 절차대로 이게 진행이 될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지 이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방송사법의 경우에는 이미 5박 6일의 긴 기간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겠죠. 하겠죠. 네. 지금 재발등 찍고 있는 걸 모를 거예요. 또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기분 나쁘면 거부. 네.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거부 이러고 있을 텐데 예.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부해야 될 법이나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나 다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그냥 국회를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늘 하는 얘기가 네. 거부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라는 얘기하는데 네.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도 그럴까요?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으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불가피성이 특별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이어야 돼요. 그런데 방송사법이 통과되면 뭐가 위헌입니까? 여야 협의를 안 했다고? 여야 협의 하자고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수 정당은 네. 협의를 안 해주면 모든 법을 막을 수 있겠네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지지하는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 이런 말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단독 처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용산 생각이고요. 용산 네. 생각이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지는 이미 국민들께서 아실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첨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또 입법을 또 계속 하고요. 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벌써 지금 어느덧 2년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최혜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건건이 이렇게 하고 있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의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권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물론 따박따박 순서대로 거부권 행사해 그럼 또 우리는 또 뭐 재의결도 또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여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이지도 않고 예.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탈출구가 있겠습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지 말자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네. 예. 인사청문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고민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더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즐기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도 예.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사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1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 뭐 검사 한 명, 장관 한 명 탄핵하려고 해도 그야말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뭐 민주당의 뭐 습관적 탄핵병 뭐 이런 표현까지 맞습니다. 나오긴 하지만 지난해만 같진 않아요.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워낙 그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 언론도 일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하튼 그런 식으로 바뀐 상황들, 김건희 여사의 최근에 그 검찰 조사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지만 작년에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국민 여론 때문에 네. 검찰이 뭔가 좀 해보려다가 그야말로 뭐 시체말로 생쇼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최혜병 그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이게 이종호 씨 녹취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육성들이 고스란히 녹음이 돼서 국민께 이미 다 보고가 됐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생기고 심지어는 경찰 내부에서도 최혜병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이 맞습니다. 최근에 또 드러났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전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그런 것들을 앞서서 예상하지 않고 네. 지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 이진수 후보자가 부적절하면 이 부적절함을 알리고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걸 두둔하는 정부를 향한 지지 여론을 낮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리고 법안들 필요한 법안들 계속 할 거예요. 네. 필요해서 했는데 거부하면 또 할 겁니다. 네. 뭐 탄핵 마일리지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대통령의 위법성을 위법적인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일정한 선에 이르면 네. 모든 일은 달도 차면 기울고 고름도 차면 터지게 돼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 터집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때 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거죠. 네. 고름이 차고 있음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종기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덥기 급급한 용산은 네. 어느 순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더 폭주할 가능성도 있고 더 실수할 겁니다. 네. 이진숙을 임명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폭주라고 봐요. 네. 이진숙을 대통령 선거 때 네. 윤석열 캠프에서 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언론 노조를 대놓고 비판했다는 점 때문에 네. 내쳤던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 이거 좀 해 하고 맡긴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진숙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차분히 따박따박 잘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 민주당이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유, 다행입니다.